저희 캠프 참여하시는 분들은 20감년 이상 흡연력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더불어 금연 시도를 2회 이상 시도하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남보다 먼저 가자. 먼저 보이고 싶은 분은 버려. 피해주기 싫은 분은 없애. 대부분 담배 없이 일어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현재 23년째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봤죠.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3일을 넘긴 적이 하루도 없었어요. 저는 제 의지만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갇혀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들이시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함이 드는 그 시기나 그 상황들을 이렇게 캐치하셔가지고 적고 시간대별로 적고 상황을 적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점수예요.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줄고 있어요. 끊을 수 있다는 약간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적게는 1, 2kg부터 5kg 이렇게 늘어나시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은 체중이 증가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또 이제 금단 증상에 대처하고자 이렇게 셋 넷 위로 쭉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혼자 할 때는 5% 미만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금연 캠프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50%에서 60%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캠프 참여만으로도 굉장히 성공률이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세요? 금연하신 거에 대해서? 맞아요. 냄새 안 나서 좋다고 하시고. 정 힘드시다고 하면 저희 또 금연 상담 전화라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서비스들도 다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담배 없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작년에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60% 이상 나와서 전국 최고 그 금연율을 자랑하고 있어서 저도 그 중에 한 1원이 될 겁니다. 금연 성공! 할 수 있다!